초면에 실례되는 말이지만 바보가 맞는 듯 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설명을 해주라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다 느리지만 어때? 나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느리다고 하지 말고 빠르게 도와달라고! 느리다고 하지 말고! 아무도 안 도와줘 지금! 나 지금 열심히 생각 중이야 뭐! 왜 자꾸 놀려! 이번 월드컵 안에 다 풀만 끌고 가 이지랄!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나 스도쿠 한다 그랬잖아. 나 지금 막혔어. 아니 너네 스도쿠 잘하냐? 잘은 아니고 할 줄은 안다고? 봐봐, 내가 이 문제에서 막혔음께. 집단 지성 좀. 내가 여기서 여기가 4인 거랑 여기가 4인 거랑 여기가 4인 건 알겠단 말이지. 아니 나도 여러 번 풀었는데 왜 자꾸 틀리는 거냐고. 스도쿠 룰은 이해하신 거죠? 그럼! 이 안에 1, 2, 3, 4, 5, 6, 7, 8, 9 들어가고 이 여기에도 1, 2, 3, 4, 5, 6, 7, 8, 9 들어가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왜 틀리냐고! 멋지다 룰도 알고. 2라는 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여기다 이걸 써줄게. 기다려봐. 자 선생님들 제가 이거 하나 쳐드릴 테니까 대답 하나만 해보세요. 기다려봐. 내가 지금 뭐야 점선 찍어줄게. 하나 둘 셋 2, 5에 1이라고? 아 여긴 1이 맞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잖아. 여기도 들어갈 수 있잖아. 야 야 디코와 디코와 난 알아야겠을게. 디코와 가서 와서 하나씩들 와서 나를 납득시키고 기다려봐. 아니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답임? 본인 답 얘기해봐. 저 그니까 5, 2에 있잖아요. 5, 2에 1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 왜 여기가 그 1인 거야? 룰은 아시죠? 알지? 9개 칸에 그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안 되고 같은 줄에 그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에서 D 아래로 쭉 내려보면 1이 있고 E 아래로 쭉 내려보면 뭐 아무것도 없죠. 그치? F 아래로 내려보면 1이 있죠. 그치, 여기도 F3에 안 되는 1이 있죠? 건 알겠어. G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같은 칼이 1이 있어가지고 안 되죠. 5번 줄에. 아 여기가 1이 안 되니까. 네 거기 1이 이미 있으니까 이제 거쪽에는 5번 줄에 거기서 안 되는 거죠. 여기 2의 4는 왜 안 되는 건데? 이거는 근데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스도크는 놓고 여기도 이거 들어갈 수 있잖아. 아니,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왜 가운데인 거야? 이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기다려봐. 넣어두고 나중에 이제 고칠 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고치면 되는 게 스도크예요. 아니 수정하면서 한다고? 너네 스도크는 원래 수정하면서 한다고? 수정하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확정이 있으면 확정을 해도 되는데 너네 이거는 스도크는 아니 확정된 데를 찾고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 그게 아니라 이제 넣으면서 확정을 찾는 거예요. 아니 기다려봐. 그러니까 나는 그 이런 식으로는 한 적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도 1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1 들어가 여기 확정이다 이렇게 두고서는 둘 중 하나는 확정이다 이렇게 두고서 한 적은 있는데 여기다 그냥 나 냅다 네. 넣고 한다고? 넣고 놓은 다음에 확정인지 아닌지 찾는 거죠. 속옷법이에요 보스. 속옷법. 아니 그 아래 위는 7이나 8이 확정이라고. 아 여기가 7이나 8이 확정이라고? 아니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가 7이랑 8이 확정인 거 어떻게 알았는데. 같은 칸에 똑같은 숫자가 안 되니까 그런 거 보면서 하는 거죠. 여기도 7이랑 8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여기로 확정 거냐고? 일단 아니, 진짜. 그 중간 네모 칸에 있잖아요. 중간 네모 칸의 중간에는 7이 못 들어가죠? 같은 줄에 7이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답을 알려주지 마! 답을 알려주지 마! 난 이해를 하고 싶은 거니까. 기다려! 기다려! 내가 여기가 1이 왜 확정인지 지금 생각을 해볼 테니까 기다려! 네. 그 두 칸이 7이랑 8 나누어 넣어야 하니까 그렇게 치는 겁니다. 이 두 칸이 7이랑 8을 아! 와! 야! 이제 이해했어! 나! 아, 이게 여기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가 7이랑 8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구나. 예. 와, 새로운 접근이다 이건. 와. 오케이. 이해시켰으니까 다음.
아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도 되는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그 잠깐만 기다려 애는 착혀 기다려봐 내가 여기서 이제 또 그 테이블 해볼 테니까 그러면 여기가 2잖아 무조건 2잖아 여긴 무조건 2 여기에 2가 있을까 여긴 들어갈 수가 없어 무조건 2고 왜 안 되는디? 이 한 줄에 2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 2 맞지? 아 왔다 빡 여기 왜 2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가져온 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 이거부터 그럼 잘못된 거야? 난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아니 뻑 아디다스 쉣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는 4가 맞잖아 이거랑 이거 여긴 4가 맞긴 해 그러고 여기도 4가 맞는데?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여기도 4 맞잖아 아 그럼 여기가 2잖아? 난 여기를 왜 4를 넣는 거야? 한 줄 맞췄다! 보았다! 혹시 여기 28년 라올림픽 대기방인가요? 아이 기다려봐 풀고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1 million zillion jillion dillion quadrillion times later 말고 왜 그런 건지 알려달라니까 디코 들어와 나 지금 처음부터 하는 건 사실 이거 다섯 번째란 말이야 나 어디부터 잘못된 거야 아니 진짜 어지럽네 기다려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잠깐만 뭐가 문제였더라 아 3이 두 번 들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 3을 그러면 치워봐 이럴 때는 안 사실 되잖아. 셋이 편하긴 합니다 젠장! 내가 어디부터 틀린 걸까? 초면에 실례되는 말이지만 바보가 맞는 듯 보입니다 나는 바보이 설명을 해주라고 그러면! 거면 논리적으로 다 느리지만 그때. 나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느리다고 하지 말고 빠르게 도와달라고! 느리다고 하지 말고! 아무도 안 도와줘 지금! 키코 들어와서 설명을 하라고! J8의 사이입니다. J가 없잖아! 나 지금 열심히 생각 중이야 뭐! 왜 자꾸 놀러! 이번 월드컵 안에 바풀만 끌고 가 이런. 내가 차근차근 풀어볼게. 새해 복 많이 받으렴. 아니 아직 멀었다고! 9월이라고! 아직 10월도 안 됐다고! C6 알려드릴게요. 바로 칙칙칙칙칙입니다. 무관도보고 와서 모스코드가 더 편해서요. 흑. 진짜. 그 선생님. 네. 도움이 전혀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진짜 얼굴 믿고 머리 안 쓰는 거 아니면. 아빠! 아유! 나 지금 풀 파워를 쓰고 있다고 지금. 자네 오늘 지금 100% 쓰는 중. 지금 1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선생님. 1이 어떻게 다 나와? 지금 1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아니, 중간 줄만. 중간 줄만. 두 개. 무스 D7의 1이야. 그럼 한 줄 남았죠? 네. 그럼 한 칸이 어디 남아 있어요? 1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한 칸이. 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가 여기 1이랑 7을 써 놨구나. 1 들어가면 나머지 저 칸 다 완성되잖아요, 지금. 아하! 오케이. 좋았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원래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욕 나올까봐 못 참겠어서 아니 왜 미안해 아니 알려 아, 죄송합니다 건강하게만 잘하는 건 좋은 걸까 왜 미안해 여러분 디코에 들어오신 저분이 하나 알려줘서 월요 예정 기간에서 1년이 단축되었습니다 모두 박수 아 나 오늘 안에 풀 수 있다고 다 갈리고 있어 누구 하나가 지금 한탄하면서 들어왔는데 보스 응? 그 6969 써놓은 데 있잖아요 응 거기를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어떡해.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 9를 한번 대입해봐요 9를 대입해보고 아래 보면은 그 줄 보면은 9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또? 없지 그러면 거긴 9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거긴 들어가면 안 되지 위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여기 그죠? 거기 들어갈 수 있죠? 응 근데 거기에 9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 소리야?
아래 그 G7이랑 G9를 보면은 이미 9 같은 줄에 9가 있어서 9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위에 그 G1에만 또 9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G4에다가 9를 넣으면은 G1에 9를 못 넣겠죠. 못 넣지. 그죠. 그러면은 G4에 6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9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바꾸면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일단 한번 그렇게 대입해서 해보시겠어요? 인내심을 가져! 누구를 가르치면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고3한테 무슨 인내심을 인내심을 가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학생을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야! 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인내심이 오케이, 오케이. 제일 중요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B8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B8 보면은 거기에 9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지. 보스 거기 못 들어가죠. 들어가 G7, 근데 G9, I의 8을 한번 봐봐요. I의 8 봐. 거기에는 9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힌트 가르쳐도는 중복되지 않는다. 중복되지 않는다. 잠깐만,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잠깐만. 상상화부터 내면서 어? 7번 줄에 6이 들어가는 자리가 어. 기다려봐. 대입법을 꼭 해야 되는 거라고? 그죠? 왜 꼭 해야 되는 거야? 보스 지포에 6이 들어간다 했을 때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이 확정인 거는 확정을 해두고 대입할 수 있는 건 대입해놓고 나중에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확정인 걸 일단 찾았어야 됐잖아요. 그럼 이제 대입해놓은 것 중에서 이제 찾아야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말은 여기에다가도 6구 해보고 여기도 6구 해보고 그러면 여기는 그죠, 그죠. 어쨌든 6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란 얘기야? 네, 계속 대입을 해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보스는 그걸 무시하고 바로 확정을 지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방금 스도크로 망했고.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건 거야? 그죠. 야, 너 수능 끝났냐? 저요? 이미 대학 합격해서 그냥 놀고 그래? 댕겨요. 그러면 스트레스 네네. 안 받겠네. 아, 스트레스 넘겠네. 지금 좀 받고 있어요. 지금 보스 방송을 보고 있는 300명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 언제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보스 솔직히 말해봐 다 아는데 일부러 우리 치과 보내려고 하는 거지? 아니야. 기다려봐. 어, 여긴 6이다. 아니, 확정인 거부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긴 반드시 9겠네. 좋았다. 근데 아까 그 대입법은 이해 못했어. 뭐야, 틀렸어. 어떻게 틀렸어. 아이고. 잠깐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6이 될 수가 없잖아. 6구가 그럼 될 수가 없잖아. 보스. 네. H2에 저희가 이미 6을 넣어놨어요. 이미 H줄은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럼 얜 6구가 아니었던 거잖아! 얜 가정이 잘못됐잖아! 아, 더워. 그럼 여가 9야. 여가 6이고. 좋았다! 네가 말한 걸로 푼 건 아니면 어쨌든 풀었어. 어쨌든 풀었으니까 뭐. 좋았고. 그래, 앞으로 남을 가르치게 할 때는 그렇게 건강만 해줘요 보스. 그래, 남을 가르칠 때는 항상 그렇게 인테리어를 가지고 해두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3, 1. 와! BA39 고지가 눈앞이다! 좋았어! 다 풀었다! 츠츠츠츠츠츠. 감사합니다. 제가 이 결과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무한한 지지와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짜 리얼 스토크로 털기에 버틴 사람들은 찐팬이다. 그 내가 왜 스토크 책을 갑자기 샀냐면 어떤 분이 그 뭐냐 안경 끼고서는 그 스토크 풀고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샀단 말이지. 근데 말이야! 닌텐도에 헨타이 스토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심지어 지금 92% 할인! 한 장만 더 할까? 구독 눌러주세요. 아구 예뻐 잘했어. 칭찬 더 해줄게요. 많이 예뻐 주세요. 이거 딱 싫어요. 구독 좀 드리면 돼요.